6만 원도요? 아 이거요? 이건 제가 먹는 게 아니고요. 정말 중요하게 쓸 데가 있어요. 그냥 뭐예요?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선생님 이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갈비치즈 새우덮밥의 단맛과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게 상큼한 향을 이렇게 확 올려줘요. 올려주세요? 네. 상상이 안 가시죠? 네. 민호 씨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갈릭치즈 새우덮밥. 갓 구워 쭉쭉 늘어나는 치즈에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그라탕스럽기도 하네요. 학생이고 회사원이고 모두 새우덮밥에 홀리기 될 지경. 새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맛있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갔대요. 아, 여기에요? 아, 그러니까 엄청 느끼하지 않다고 느끼긴 했는데 오렌지 주스가 들어간지 몰랐어요. 간장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아 진짜 우리 둘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밥이. 아. 저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? 아니야 이게 더 잘 어울려. 일을 안 물고 계셨거든요 저는. 그래도 굽히지 않으세요. 간장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간장 소스인데요. 선생님 왜 소스 안 가르쳐줬어요? 훔치는 거 아니에요? 네? 갑자기 아니, 알려드리려고 했어요. 아, 그냥 넘어갈 뻔했네 또. 아니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. 매콤 간장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재료들만 봐서는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지 않은데요. 어? 요 소스 조금 수상합니다. 제법 간장? 단맛을 살짝 첨가한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 또 레시피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직 7개월밖에 안 되셨어요. 벌써 파악을 하셨네요. 북적이던 가게 안도 한산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는데요. 매출! 우와, 박수칠만 하네요. 월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월 매출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한 1,800에서 2,000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. 이건 뭐 하루의 피로가 싹 다 날아가죠. 이게 최고의 뭐 사장님도 새우 비타민이 아닐까요?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동안 고생을 해도 참 많았다는데요. 새우 하나만 바라보며 이악 물고 달려왔다는 7년의 세월. 그 시간이 있기에 이노 씨는 이 순간이 더 찬란하다고 말합니다. 저한테는 이제 정말 죽어도 평생 잊지 못할 31살인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진짜 외식업에서만큼은 최고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해야죠. 죽을 힘을 다해요. 노력한 만큼 그 꿈 꼭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.